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주말에는 장마가 쉬어가면서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7월, 8월에는 바다의 수온도 높아지면서 평소 보지 못했던 해양생물에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 중 처음 보는 어종은 함부로 만지지 마시고요. 출조 전 조심해야 할 어종들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나쁨이 들어온 곳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포인트에서 출조 가능하겠는데요. 해상의 바다 안개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도 대체로 지수 긍정적입니다. 출조에 걸림돌이 있다면 대상어와의 물때와 수온이겠는데요. 어느 포인트로 출조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서해안부터 보겠습니다. 과거도에서 나쁨 들어왔는데요. 파고와 바람은 낚시하기 무리 없겠습니다. 다만 회유성 어종인 감성돔을 낚기에 물때가 아쉽겠고요. 수온도 다소 높아 대상어의 활동성이 떨어지겠습니다. 조음 뜬 두 곳은 대상어종과 수온 물대합이 좋겠으니 이곳으로 향해 보시죠. 오후에는 상왕등도에서도 나쁨 켜졌는데요. 오전에 비해 수온이 오르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은 모두 보통을 보입니다. 1m 내로 물결 일겠고요. 바람도 가벼운 산들바람이 불겠습니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절경 즐기시면서 고기의 입질 기대해 보시죠. 오후에는 대체로 오전보다 바람이 살짝 불겠지만 낚시하기 무리 없겠습니다. 물때 좋은 우럭으로 쏠쏠한 재미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좋음과 보통 들어왔지만 바람이 다소 강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후폰인데요. 초속 9m 내외로 바람이 불겠으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그래도 후포에서 바람이 조금 잦아들겠습니다. 생활낚시로 작아도 입질이 시원해 낚는 재미가 있다는 보리멸 낚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주 연안입니다. 두 포인트에서 나쁨이 들어온 이유는 역시나 물때와 수온 때문인데요. 각 대상어인 뱅해돔, 감성돔의 불꽃 캐스팅을 기대하기에는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반면 성산포는 돌돔과 물때 수온이 알맞아 마리수 노려볼만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지수의 변동이 있겠는데요. 서귀포는 바람이 얌전해져 보통으로 지수 오르겠습니다. 김녕은 바람이 조금 불 전망이라 나쁨으로 지수 떨어지겠는데요. 하지만 바람보다도 29도 안팎의 높은 수온이 입질받기 더 아쉽겠습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